자,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, 영상 제목. 내가 아는 이모 딸 있는데, 내일 모레면 50살인데, 걱정이나 하면서 하소연 하더라고요. 이모가 하는 말이, 딸이 연하가 아니면 시집 안 간다네요. 라는 아주 정신병이 심하게 들은,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이거 어제였죠, 어제. 불과 하루 전에. 어질어질하죠, 여러분. 나이 먹어도 사대팡 못한다는 게 정말 씁쓸하다. 이거 불쌍해 보여, 어떻게 보면. 좀, 여자분들 상태 안 좋은 분들 보면, 다 그런 건 아닌데, 좀 메타인지 못하는 분들 보면, 사실은 어머니들이 문제가 커요. 어머니들이. 이것도 좀 그런 걸볼수 있어. 말이 이모지 할머니 아니야, 할머니. 딸이 50살이면 이모도 70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실상 이제 할매죠, 할매. 할매 딸이죠, 할매 딸. 정말 걱정되긴 합니까? 걱정되긴 해요. 근데 걱정되는데 딸 저렇게 길러놨어? 딸을 저렇게 교육시켜 놨습니까?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으면 저 나이 먹도록 출가를 못했을까? 저 나이 먹도록 어떻게 독립이 안 될까요? 아니, 독립해야 되는 나이잖아. 이제 부모님 품을 진작에 벗어나야 되는 나이 아니에요? 근데 왜 부모님 품을 벗어나지 못했을까? 나이가 곧 있으면 이제 50살인데. 메타인지를 못하게 길러놨으니까.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. 부모한테 앵겨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, 그런 거 보면 좀 느끼는 거 없어요? 아,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구나. 내가 어머니로서 뭔가 좀내 딸한테 현실적인 지침을 안 알려줬구나.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아직도 마음이 꽃밭에 가 있네요. 야, 심각하다, 심각해. 이모가 하는 말이 딸이 연하가 아니면 시집 안 간다네요. 시집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. 끝났어. 뭘 가고 안 가고야. 솔직히 말할게. 누가 그럴 때 봅니까? 여자가 아니라니까, 진짜. 딸도 아니야, 이제. 그냥 자식이야, 자식. 좀더 심하게 얘기할까요? 이제 성별의 의미가 없어요, 이제 성별의 의미가. 그게 자식이에요, 그냥. 딸도 아니야, 이제. 제발 좀 철드세요. 안 그러면 더 추해집니다. 자, 댓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댓글이 좀 길거든요. 제가 30 중반에 맞선을 보기 시작했는데, 저보다 몇살 어린 30대 초중반을 많이 만났습니다. 30 초반이 넘으면, 세상을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, 호황된 꿈, 이런 거 없어서, 대화가 잘 통할 거라고 생각했죠. 그런데, 한 다섯 번 정도 선을 본 이후에 깨달았습니다. 대부분 호황된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. 만나서 커피 마시고, 초밥이나 스파게티 먹고, 때로는 근사한 저녁까지 얻어먹고, 연락은 없더라고요. 싫으면 커피 마시고 헤어질 것이지. 저녁까지 꼭꼭 얻어먹고, 먹어도 꼭 비싼 것만 시켜먹고, 10원 한장안 내고, 거지도 아니고, 네, 거지 맞습니다. 거지예요. 그때 깨달았습니다. 아, 얘네들이 밥 먹으러 나왔구나. 만나는 보겠지만, 완벽하지 않으면 밥을 얻어먹고 끝나겠다는 심보로 보이더군요. 저요? 건물도 있고, 집도 있고, 땅도 좀 있었습니다.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. 객관적으로, 제가 키나 외모나 그리 빠지는 편은 아닙니다. 만난 사람 중에 한명 빼고는 다 직업이 없었고요. 그중 일부는 성당에서 소개받은 사람이나 지금 상황도 알고 있어요.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아직도 노처녀로 늙어가고 있죠. 그래도 다행입니다. 다섯 번 만나보고 한국 여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알게 되었지요. 친구들이 말하더라고요. 좋은 여자들도 많은데 결혼 적령기 20대 후반전에 다들 벌써 결혼했다. 남은 건 정신 이상한 사람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다. 한국 여자 포기하고 30대 후반쯤에 저보다 9살 어린 신부와 격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결혼 후 이직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몇번 있었는데, 제 와이프는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고 같이 그 시절을 겪었습니다. 지금은 결혼 전보다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요. 친구들이 말합니다. 야, 한국 여자 같으면 벌써 몇번 버림받았다. 운 좋은 줄 알아라. 국제 결혼이 답입니다. 근데 그것도 수준이 비슷해야 둘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제 와이프, 그 나라에서
외과 의사였습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여자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? 물론 모든 여자가 다 이렇지 않겠지만, 근데 이런 비율이 높아요. 내가 아니라고 해도 주변에 많아 이게. 아, 여자분들 이거 거의 못돼 빠진 거 아니에요? 진짜 악마 같아, 악마. 아니, 얻어먹을 나오는 거 얻어먹으려고? 집에 쌀이 없어요? 왜 내 돈 주고 스파게티 사먹기 그래? 고기 사먹기 그래요? 돈은 없는데 입맛은 고급이야? 왜 그렇게 살아 진짜? 아니, 여자분들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좀 인간으로서 난 의심이 들어 진짜. 사람으로 안 보인다 진짜. 사람같이 행동해야 사람으로 보이지 이게. 봐봐, 얻어먹으러 나와? 아니, 양심이 찔리고 아니면 뭐 커피 정도 먹을 수 있지, 한 개 정도 살 수 있어. 근데 꼭 나와가지고 기계 갈 것도 아니면서 그 비싼 거 얻어먹으러 나와. 솔직히 얻어먹는 줄 아닙니까? 집에 쌀 없어요? 부모님 밥을 안 줍니까? 아니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? 솔직히 여자분들 중 이런 비중 진짜 많아요.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. 많습니다. 아무리 정상의 여자가 사이에 끼어 있어도 이런 분들이 평균치를 많이 깎아버리기 때문에, 아, 이거 참 부끄러운 겁니다. 부끄러운 거.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겁니다. 이거는. 아니 남자가 밥 사줄 수 있죠. 근데 비싼 밥 얻어먹을 나와?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? 그리고 백수인데 왜 나와요? 백수인데? 놀고 먹는 백수인데 왜 나와? 왜 취집하려고? 아니 또 취집이 된다고 생각해? 이 돌대가리야 진짜? 아 나 열받네. 처음부터 열받네 진짜. 죄송합니다. 아 진짜 왜 이렇게 띠빵한 사람도 왜 이렇게 많아 진짜. 현실 파악 못하고. 물론 이분도 이 댓글 다신 분도 맞선을 보기 전까진 그래도 그 중에 좋은 아가씨가 있을 거야. 여러분 만나보고 그 중에 괜찮은 짝을 만나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괜찮은 짝이 없으니까 이러면 하는 거잖아요. 사실 남자분 중에 이런 경험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. 여자분들 평생 이러고 살 거예요? 능력 없는 분들 평생 얻어먹고 살 거야? 여자기 때문에? 아니 뭐 돈 안 내도 됩니다.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돈 안 내도 돼. 근데 첫 만남에서 뭔가 비싼 거 얻어먹으려 하는 사람 있어요. 비싼 거. 어차피 이 사람하고 잘 될 생각이 없으니까 나온 김에 좀 배터지게 얻어먹자. 진짜 이 아까 인간을 안 보여 이렇게 보면. 여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의미 들어. 진짜 뭐하고 사는 건지 진짜.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왜 그래.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.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건 좀 심합니다. 같은 여자가 봐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.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꽤 많습니다. 소개팅이나 선자리에서. 그러니까 상대방 남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나왔는 김에 이 남자한테 옴팡치게 얻어먹자.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. 그럼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. 그럼 남자들이 안 나갑니다 이제. 앞으로 보세요. 앞으로 여자 나이 33살이면 아예 안 봐. 예뻐도 안 봐요.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. 이거 여자분 잘 들으세요. 이런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남자들 이제 안 나갑니다. 왜 나갑니까? 안 봐도 비디오인데. 안 봐도 이것저것 많이 재고 따지면서 비싼 거 얻어먹으려고. 어?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여자라고 비싼 대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왜 나가냐고. 근데 이런 거지 같은 부류가 많아요. 이거 거지 맞아요. 여자분들 이런 거 가지고 왜 이상하냐고 생각하는데 거지가 맞아. 아니 남자들이 밥밖에 살 수 있어. 있는데 이거 봐봐. 이거 보면 커피 한 모시고 헤어질 것이지 저녁은 꼭 얻어먹는데요. 비싼 거 시켜 먹고 아마 고기 같은 거 먹겠지. 고기나 술 같은 거 있잖아요. 얻어먹는 게 미덕입니까? 꼭 보면 이런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? 이렇게 이제 소개팅 가고 나서 꼭 얻어먹었던 거 자랑을 해. 머리가 비어있으니까. 남자한테 이 정도 먹히니까 내가 이 정도 비싼 밥 얻어먹었다는 걸 꼭 자랑합니다. 진짜 없어 보입니다 이거. 야, 이 부모님들은 참 잘 길어놨네요. 따님 잘 길어놨네. 참 남한테 얻어먹는 건 배우고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남자한테 빌붙는 건 배우고 참 잘 길렀습니다. 진짜 잘 길렀어요. 덕분에 딸은 영원히 시집 못 갈 것 같습니다.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일도 안 하는데 거지 근성은 정말 뭐 최상위 클래스네요. 인정합니다 제가.
웃긴 게, 한명 빼고는 다 직업이었었다. 양심 없지 않나? 여자분 잘 들으세요. 직업 없으면 나오지 마. 나오지 마세요. 무슨 배짱입니까? 직업이 없는데 나왔다는 것 자체가, 뭔가 머리가 빈 거야, 이거는 진짜. 어? 그럼 남자가 직업이 없으면 만날 거예요? 남자가 백수 만날 거냐고. 어? 남자가 중소기업 다녀도 안 만날 거 아니야. 웃기게 이런 사람들이 또 남자 직업 물어봅니다. 그 사람 돈 많아? 연봉 얼마 번데? 집은 있대? 차는 뭐 끈데? 다 물어봐요. 집도 없는, 직업도 없는 사람이 진짜. 없는 사람이 더 합니다, 진짜. 여자는. 좀 이건 불쌍한 거 아니야, 진짜, 인간적으로? 여자분 잘 들으세요. 이 부끄러운 거야, 진짜. 나이 먹고 직장 안 다니면 나오지 마세요. 나오지 마. 그리고 소개팅 나왔는데 비싼 거 얻어먹으려 하지 마세요. 없어 보여, 진짜. 없어 보인다니까? 내가 보니까 왜 백수분들이 나와가지고 비싼 거 얻어먹는지 알겠네요. 자기 돈이요. 자기도 사먹으면 돈이 없으니까. 자기는 평소에 이런 거 못 먹으니까. 호주머니가 이제 비어있잖아요. 네, 호주머니 비어있으니까 자기 돈은 고기 못 사먹지. 부모님 사주는 거 아니면 못 사먹지. 그러니까 이제 남자한테 얻어먹으려 하는 것 같아. 진짜 없어 보인다. 아유, 진짜.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선자리도 많이 없어집니다. 잘 들으세요, 여자분들. 선자리 없어집니다. 진짜 없어집니다. 그리고 나이가 한 33 쪽만 돼도 선자리 완전 끊깁니다. 앞으로 35 넘어가면 선자리 없어, 이제. 없다니까? 남자리 안 나가, 이제. 저 나이 때 여자는 안 봐도 비교다. 보나 마나 남자한테 이것저것 짜고 따지고 재고 얻어먹고 뻔할 텐데. 내가 왜 나가냐? 어? 정상보다 비정상이 많은데 왜 만나냐고. 어? 내 시간 돈 아까운데. 내가 왜 그런 데 쓰냐고. 그렇게 생각한 남자들이 많아져요. 그럼 30대 초반도 위험합니다. 위험해요. 사실 30대 초반 됐는데 직업이 없다. 네, 결혼 못합니다. 결혼 못해요. 여기서 몇 년 지나잖아요. 여기서 몇 년 지나서 30대 중반 후반 되잖아. 그럼 그때 가면 아예 없어. 그럼 마케이누예요. 이 다섯 명은 전부 다 마케이누겠네. 아니 소개시켜줘도 좀 사랑구시라는 사람 소개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. 남자는 사랑구시 당연히 해야 되고 여자는 아예 되는 겁니까?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딴 게 어디 있나요?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. 내가 1인분 못하는 사람이다. 내가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이면 나오지 마세요. 나오지 마. 예뻐도 나오지 마. 그냥 집에 있어. 그냥 취업 준비나 하세요. 아시겠습니까? 자,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